제가 개인 거래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리뷰한다고 하고 가장 먼저 이 가품 스트라이크 스택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거는 가품 시장이 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은 가품 사서 진짜 남을 속이려는 악의적인, 진짜 악질적인 마음을 갖고 이 가품 스트라이크 스택까지 달고 진짜 비싸게 리셀 가격에 사기치려는 사람들 물건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걸렀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 겁니다. 오늘은 예전 리뷰 때 예고했던 개인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뭐 살펴봐야 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 스타엑 스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거래할 때요택 달린 제품들 가끔 보실 겁니다. 판매자가 이택 있으니까, 스타엑 스택 있으니까 100% 정품이다. 뭐 믿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택 자체가 가품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이 택이 있다고 해서 100% 정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잘 만든 가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뭐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개업체도 가끔 통과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택 달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 스타엑스 택을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할 줄 알면은 의외로 손쉽게 가품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스니커신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이 미국 내 스니커신의 성장률을 2027년까지 매년 8% 정도로 예측을 한걸 보면은 스니커신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품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정품 신발 시장, 그리고 가품 신발 시장을 비교했을 때 가품 시장이 한 5배 정도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가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스타엑스나 한국의 크린 같은 중개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개업체들은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품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데 공개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훨씬 더 정교하게 가품을 골라낸다고 하고요. 그런 노하우들은 공개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엑스나 크린 같은 중개업체들이 일종의 보안업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보안업체를 통과한 제품, 그러니까 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이런 태그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스타엑스 택 같은 경우는 가품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택 가품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타엑스 택 같은 경우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전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신발에 옛날 스타엑스 택이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일단 가품으로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택 같은 경우는 외관상 보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스타엑스 택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버전 말고 이 이후에 나온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버전은 현재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디가 다른지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인터넷상에서 도는 얘기들, 폰트가 다르다, 페인팅의 강도가 다르다, 뭐 코인의 두께가 다르다, 그리고 뭐 코인의 컬러가 다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이 정품 스타엑스 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서 이택 없이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봤을 때이 스타엑스 그 검증 과정을 통과한 신발은 왼쪽에 스타엑스 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스타엑스 택이 달려 있는 신발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분리가 안 돼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끊어야지 분리가 됩니다. 가끔가다 힘으로 이거 뽑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뽑았을 때 다시 꽂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망가져서 나와서. 근데 이 가품 스타엑스 택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뽑히고요. 뽑고 나서 다시 꽂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택을 갖고 있으면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 그 스타엑스 공홈으로 들어가면 일단 가품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타엑스 정품 택은 공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부분에 UV 랜턴을 비추면은 보시는 것처럼 X자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은 아니고요. 이 이후에 나온 버전에는 여기에 항상 검증된 정품이라는 레터링이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 버전은 현재 같이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까지 뭐 통과를 하면은 거의 스타엑스 택은 정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이 QR코드 부분을 벗겨내면은 VID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끈적임에 따라서 온전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품 스타엑스 택에는 이 글자 있는 게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자까지 있는 그런 스타엑스 택이라면은 그 신발은 스타엑스에서 검증을 마치고 나온 신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리뷰한다고 하고서 이 스타엑스 가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거는 가품 시장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가품 신발 사서 악의적으로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이 스타엑스 가품 택 달고 리셀 가격에 비싸게 파는 이런 사람들한테만큼은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큼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스타엑스 택 가품 보는 법만 알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정상적으로 스타엑스에 구매해서 거래를 하시겠지만은 이 가품 스타엑스 택이 있다는 거는 이 가품 스타엑스 택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개인 거래 하실 때이 스타엑스 택 달고 있는 제품들은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은 차차 뭐 기회 날때 하나둘씩 더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